Let's go see my husband pitch in his first Korean baseball game. So these were the two outfits that I was in between. I ended up going with this one. Let's go watch some Hanwha Eagles Yagyu. 한국에 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미모의 미국인 여성. 그녀가 한국에서 한 일이라곤 오로지 야구 경기를 본 것뿐이라고 하는데요. 야구의 본고장 메이저리그 관람 대신 KBO 리그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여성의 남편의 직업에 있습니다. Let's go see my husband pitch in his first Korean baseball game. So these were the two outfits that I was in between. I ended up going with this one. Let's go watch some Hanwha Eagles Yagyu. Baseball games in Korea are so crazy. They are so much fun. The stadium is absolutely beautiful. As you can see, one of the translators met me outside and helped me get in and settle. And the games are absolutely packed. Ryan's team has already had 30 sold out games this season. And baseball games in Korea ar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in the US. So everybody is standing almost the entire time, singing, dancing, just being absolutely electric. The team is in Daejeon, South Korea, so the fans have started calling him Daejeon Jesus because of his hair. And Ryan did amazing in his first game. He went 6 innings, no runs. He had to do about 30 minutes of interviews afterwards until I got to see him. They gave him his first strikeout ball and first win ball in the KBO, which was really special. Once I finally got to see him, I didn't realize that we were on camera, but once I did, I used my very little Korean. 안녕하세요. Even after an hour, there were still fans waiting outside the stadium for autographs, so Ryan signed autographs and we went home. 화면에 등장한 미국인 여성의 남편이 누구인지 짐작되시나요? 지난달 중순 한화 이글스에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우완 투수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아내인 헤일리 브룩 와이스와 함께 입국한 그는 지난달 25일 첫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요. 두산과의 경기에서 6이닝 4피안타 2볼넷 7탈 3진 무실점 후투로 승리 투수가 되기까지 했죠. 와이스가 팬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탓에 와이스 부부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남편을 따라 처음으로 한국의 야구 경기장에 가게 된 헤일리의 모습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녀는 미국과 사뭇 다른 관중 분위기에 감탄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경기는 29일에 열린 와이스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 한국 야구 경기는 미쳤다. 너무 재미있다. 경기장은 정말 아름답고 미국과 달리 경기 내내 팬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전율을 일으킬 정도라며 KBO 리그 특유의 응원 문화에 놀라워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와이스의 새로운 별명을 재미있어 하며 영상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화 팬들은 와이스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에게 대전 예수라는 별명을 지어줬죠. 어깨 아래까지 내려온 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와이스는 잠실 예수인 케이시 켈리, 사직 예수, 에런 윌커슨과 함께 KBO 리그에 3대 예수가 될 전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와이스는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 대신 합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6주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와이스의 아내 헤일리는 야구장은 물론이고 도심 곳곳을 부지런히 돌아보며 벌써부터 한국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헤일리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 12가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한국 생활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한국에서 야구는 마치 미국의 풋볼과 같다. 엄청난 인기이며 때론 티켓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도시 곳곳이 무척 깔끔하고 현대적이다. 음식이 매우 맛있다. 한국 음식을 벌써부터 사랑하게 됐다. 모든 한국인들이 친절하고 나이스하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마저도 가장 빠르고 연결이 쉬운 무선 인터넷. 이런 인터넷 속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다. 소주라는 술을 마셔봤는데 도수가 상당히 세서 놀랐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마신다. 도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러닝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달릴 때 엄지척을 해준다와 같은 항목이 이어졌죠. 이를 본 네티즌들,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다. 밝은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다. 벌써 한국의 술 문화까지 알다니 대단하다.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많은 걸 배운 듯하다. 천성이 긍정적이고 부지런한 타입 같다와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동안 한국에 푹 빠진 아내 때문에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접어두고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와이스 역시 아내 헤일리의 한국 사랑을 이유로 언젠가 KBO 리그에서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와이스로서는 한국에서 뛰는 것이 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지만 그는 2018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132경기를 뛰었으며 17승 14패 7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88을 기록했죠. 또한 2023년에는 대만 프로야구 포항 가디언스에서 뛰며 아시아 야구를 경험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독립리그에서 뛰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와이스와 그의 아내는 한화의 연락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비록 6주 뒤 독립리그로 돌아갈 처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대만 리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KBO 리그를 경험하고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그래서인지 그 어떤 외국인 투수 가족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한국을 대하고 있는 와이스 부부인데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환한 미소와 달리 와이스 선수의 가정사는 무척 불우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이혼했으며 아버지가 감독으로 있던 곳에서 처음으로 야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야구에 대한 재미를 일깨워준 아버지는 14살에 좋지 못한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도 와이스가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지명되기 전에 심장마비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야구 선수가 된 후로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적이 없었다는 와이스.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야구 레슨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인 헤일리를 만나 결혼한 이후 소셜미디어상에서 유명해지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가 야구 관련 콘텐츠를 비롯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리며 무수입을 조금씩 올리게 되었거든요.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인생과 야구에 대한 사랑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그 덕분인지 한화 구단에 눈에 띄어 한국에까지 오게 된 와이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화 특유의 강력한 팬덤에 무엇보다 놀랐다며 멋진 팬들과 함께하는 훌륭한 팀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과 함께 야구장 안팎에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몇 주 뒤면 한국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서 현재 와이스 부부는 어떻게 하면 한국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경기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의 실력 역시 준수한 편이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와이스는 한국에서의 첫 경기에서 최고 구속 150km/h, 평균 146km/h의 직구 제구를 던졌으며 6이닝까지 출전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도 4회까지 무척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언론과 한화 팬들은 입을 모아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와이스가 6주의 기간 동안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한화 구단 역시 이적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그려가고 있는 한화의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그의 아내 헤일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